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충치를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너무 아파져서 치과에 가면 원장님이 하면서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셔야 됩니다 하고 진단을 내리시죠. 그러면 당장은 너무 아프니까 네, 신경치료든 뭐든 빨리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하고 일단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한두 번 받고 나면 이제 별로 안 아파지거든요. 그때부터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신경치료를 왜 이렇게 여러 번 해? 이제 아프지도 않은데 치료비 더 받으려고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금리를 씌우라고 하지? 크라운 값으로 본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치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갈았어? 크라운 할 수밖에 없게 하려고 왕창 갈아낸 거 아니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지 않으면 생기는 다섯 가지 사건. 그 사건 한 다음에 혀를 혹시 집어넣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가 좋아.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지 않으면 치아가 깨져버립니다. 신경치료는 충치 때문에 죽어버린 치아 속의 신경조직을 뿌리끝까지 깨끗하게 긁어내는 치료예요. 이때 구멍을 꽤 크게 뚫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얇은 테두리만 남게 돼요. 구멍 속을 단단한 재료로 메워주기는 하지만 오구독오구독 씹는 힘을 계속 받다 보면 테두리가 부서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금이 쭉 가거나 치아가 아예 쪼개져 버려서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신경치료 후에 살살 조심해서 씹으면 크라운을 씌우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치아에 속이 썩어버려요. 뚫어놓은 구멍을 메우긴 했지만 워낙 크기가 커서 틈새가 완전히 밀봉되지는 않아요. 미세한 음식 찌꺼기들이 계속 들어가서 치아의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썩어버립니다. 나중에라도 크라운 하려고 속이 썩은 부분을 다 갈아내잖아요? 그러면 뿌리만 남아서 씌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살살 조심해서 씹고 양치도 엄청 꼼꼼하게 하면 깨지지도 않고 충치도 안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뿌리 끝에 염증이 생깁니다. 고름주머니가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충치가 신경까지 진행이 되면 뿌리 끝에 염증 주머니가 생겨서 엄청 아파요. 신경치료에서 신경을 제거하면 염증이 나으면서 통증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경치료 후에 씌우지 않고 방치하면 이 틈새로 세균이 계속 오염이 돼요. 그러면 뿌리 끝에 염증이 다시 생겨요. 다시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경치료 했던 거 다시 다 긁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신경치료부터는 성공률이 뚝 떨어집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신경치료가 실패하면 그 다음은 치아를 뽑아야 됩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신경치료하고 씌우지 않아도 치아가 깨지지도 않고 충치도 안 생기고 염증이 다시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아가 검게 변색이 됩니다. 치아는 손톱이나 머리카락하고는 다르게 속에 신경이 지나다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신경치료하면서 신경을 다 긁어서 없애버리면 껍데기만 남은 죽은 조직이 됩니다. 그때부터 치아는 점점 어둡게 변색이 되기 시작해요. 변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았던 구멍을 다시 뚫어서 속에다가 독한 미백약품을 넣어주면 다시 좀 밝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효과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시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국에는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 치대남은 신경치료한 환자분들은 무조건 다 크라운 씌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앞니를 신경치료하신 분들은 씌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니를 신경치료할 때는 신경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뒷면에다가 구멍을 조금만 뚫고 신경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앞니는 어금니처럼 씹는 힘을 많이 받지는 않기 때문에 깨질 위험이 훨씬 적기도 합니다. 또 구멍이 조그맣고 앞니 뒷면은 되게 평평하기 때문에 양치가 잘 돼요. 그래서 충치가 다시 생기거나 세균에 다시 오염될 가능성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치아의 교합 상태나 위생관리 수준을 보고 아, 이 환자분은 크라운을 씌우지 않아도 별탈 없이 오래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크라운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깨지거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검게 변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시라고 해서 계속 관찰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변색이 진행되거나 하면 결국 크라운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앞니도 신경치료한 다음에는 크라운을 꼭 씌워주는 게 맞습니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뽑기 전에 하는 마지막 치료예요. 그리고 신경치료의 마무리는 크라운입니다. 치아를 뽑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신경치료인데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안 하면 결국 뽑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신경치료한 보람이 없잖아요. 지금 신경치료만 하고 방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까짓거 뭐 요즘 임플란트 기술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탈라면 뽑고 임플란트 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이 영상 보고 오세요. 두 번 보세요. 치과 의사로서 신경치료는 정말 하기 싫은 치료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고 있으면 이 치아가 너무 아까워요. 구멍을 이만하게 뚫고 또 크라운 하느라고 왕창 갈아내고 그러면 거의 치아의 한 70-80% 정도를 갈아내는 느낌이거든요. 수박 먹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정말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 하고 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 신경치료하기 싫습니다. 제발 신경치료하기 전에, 치아가 아프기 전에 떼울 수 있을 때 치과에 와주세요. 지금까지 신경치료 받기 싫어서 아파 죽을 때까지 참아본 적이 있는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